안녕하세요, 히어로즈 팬 여러분. 전력 분석원 정상봉입니다. 오랜만에 원정 5연전을 끝내고 홈으로 돌아왔는데 텅 빈 관중석을 보니까 좀 아쉽기도 해요. 홈 경기인데 팬분들께서 없다고 생각하니 좀 아쉬운 부분도 많네요. 순위 싸움 계속 치열하게 하고 있을 테니까 TV로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다시 뵙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롯데와의 3차전은 박준태 선수가 캐리한 경기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경기를 따라갈 수 있게 초반 흐름을 완전히 잡아줬어요. 서준원 선수에게 11구까지 가는 끝에 밀어내기 볼넷 득점을 하면서 상대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찬스도 잡아줬었고, 실점을 허용해서 뒤집힌 이후에는 올해 첫 와스고리 홈런을 쳐내면서 그걸 동점 홈런으로 연결시키면서 완전히 역전을 성공할 수 있게 그런 발판을 만들어줬거든요. 잘하던 중심 타선에서 이런 동점 홈런을 치는 거랑 평소에 이렇게 홈런을 많이 치지 않는 선수가 홈런을 치는 거랑 그날 경기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게 되거든요. 박준태 선수가 홈런을 쳐서 동점을 만든 그 순간부터 저희 팀은 이 경기를 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경기로 돌입을 하게 됩니다. 동점 홈런을 쳐줌으로써 선발 투수를 조금 빨리 내릴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었는데요. 이후에 나온 김상수 선수, 오주원 선수, 안우진 선수, 이영준 선수, 조성호 선수 모두 무실점으로 경기를 막아주면서 깔끔하게 승리를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박준태 선수가 사실 9번 타자로 두기에 지금 아까운 성적을 기록하고 있죠. 후반기 들어서는 OPS가 950이 넘고 8월달 들어서는 1000에 가까운 그런 기록을 내면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이어가고 있는데, 박준태 선수가 상대 투수 방어율별 성적을 뽑아왔을 때 오히려 4점대인 투수보다 1점대인 투수한테 훨씬 더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 데이터는 뭐냐면 박준태 선수가 더 강한 상대를 만나면 만날수록 본인이 더 집중을 하고 더 강하게 존을 좁혀가면서 타격을 하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강한 상대를 만날수록 더 좋은 지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박준태 선수가 후반기에 더 큰 활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긍정적 신호로 보여집니다. 이날 김혜성 선수가 4안타로만 3안타를 쳐냈는데요. 사실 김혜성 선수가 손이 조금 까져서 스윙을 조금 끝까지 하지 못하면서 배트를 좀 놓는 형태로 스윙을 하면서 공이 빗맞아 나가면서 타구 속도가 많이 느려졌었어요. 근데 본인이 그거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팀 내에서는 타격을 하고 나서 1루까지 뛰는 속도가 아마 제일 빠를 거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면서 스윙을 완벽하게 할 수는 없었지만 자신의 빠른 발로 3안타를 만들어낼 수 있어서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이날의 승부처는 박준태 선수가 4회에 동점 홈런을 쳐주고 6회에 대타로 들어선 허정엽 선수가 역전 결승 2루타를 쳐주면서 전날에 이어서 이틀 연속 결승타를 쳐준 것이 팀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었다고 생각합니다. NC와의 1차전은 패를 기록을 했는데 리그 평균이 21%가 헛스윙 비율이 나오는데 손희 선수가 이날 11%대만 헛스윙 비율을 보이면서 좀 상대에게 좀 고전을 했고, 좌타자를 상대로 백도어 슬라이더랑 몸쪽 슬라이더를 두 개 다 사용을 했었는데 이날 경기에서는 몸쪽 슬라이더만 사용을 하면서 나성범 선수한테도 홈런 맞은 게 몸쪽 슬라이더로 들어가면서 홈런을 맞았거든요. 상대 타자들에게 더 많은 옵션을 제공하지 못했던 점이 이날 경기에 조금 아쉬움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타선은 루친스키 선수를 상대로 볼도 많이 골라냈고 안타도 많이 때려냈는데 이게 산발적으로 안타가 이루어지면서 집중타가 되지 못하면서 득점에 성공하지 못했고 달루의 개수가 그대로 스코어로 드러났던 경기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날 불펜에서 이제 김재웅 선수, 양기현 선수, 조영근 선수가 차례로 등판했는데 양기현 선수가 지난 경기에 의해서 두 번째 등판이었습니다. 직구가 굉장히 일정하지 않게 들어오고 있어요. 첫날에는 약간 커터성 직구를 보였고 둘째 날에는 약간의 투심성 커터를 보였는데 상대에게 오히려 헷갈리게 만드는 그런 옵션을 줄 수 있을 것 같고, 존 안에 들어오는 슬라이더는 굉장히 좀 위력적인 무빙을 보이고 있어요. 좀 제구만 좀 다듬고 직구에 대한 옵션만 지금처럼 유지할 수 있으면 상대 타자들이 좀 공략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투수가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NC와 2차전은 브리검 선수가 5이닝 동안 1실점을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피칭을 보였어요. 직구가 볼 같은 스트라이크 같은 볼이 좀 많이 형성이 되면서 이게 볼로 판정이 되고 혹은 스트라이크로 판정이 되는 부분에서 투구수가 늘어나고 그런 모습을 좀 보였는데, 본인의 공이 굉장히 좋거든요. 직구도 좋고 투심도 좋고 슬라이드도 좋고 커브 각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거기다 체인지업까지 있고 굉장히 상대 타자들을 하여금 혼란시킬 수 있는 구종이 많은데, 굳이 끝에 칼날 대구만 하려고 하지 말고 본인이 좀 편안한 상황에서는 적극적인 승부를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상대와의 싸움에서 투구수도 조금 효율적으로 줄이고 효율적인 피칭을 해나가면은 조금 더 길게 던질 수 있고 나은 투구를 할 수 있을 그런 모습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100개까지 투구하면서 건강한 모습을 보인 거는 팀으로서는 굉장히 큰 소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날 경기는 이제 김혜성 선수가 롯데전에 손이 까진 부상이 나으면서 홈런을 기록하면서 3타점까지 기록했는데 타점이 나온 순간들이 굉장히 다 극적인 순간이어서 팀이 승리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줬습니다. 이날의 승부처는
브리검 선수가 사실 수비 도움을 이날 많이 받지 못한 경기였는데 그럴 때마다 파워플라이로도 막아내고 삼진으로 돌려세우면서 본인의 최소 실점을 한 것이 이날의 큰 승리의 원동력이 되었고 이어 등판한 불펜 선수도 양현 선수, 오조원 선수, 이영준 선수, 조상우 선수 실점을 하긴 했지만 상대 타선을 잘 막아주면서 승리를 지켜줬던 것이 이날의 큰 승부처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NC랑 0.5게임 차 2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게 마지막 날이 됐을 때 저희가 NC보다 1승을 더하고 있으면 승률에 밀려서 2위가 되거든요. 반드시 2승은 더하고 있어야 저희가 1위가 될 수 있고 이걸 승차로 비교해보자면 저희가 한 게임 차 리드를 하고 있으면 1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서 여러분들도 응원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부터 LG와의 2연전, 기아와의 2연전이 예정되어 있는데 잘 준비해서 꼭 위닝 시리즈 이상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